안녕하세요. 성우 윤미당입니다. 여기는 이제 알을 품으려고 지금 그 종이박스에다 집을 깔고 이제 알을 17개씩 이렇게 지금 두 군데를 마련했습니다. 이제 여기다 이제 암탉이 이제 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품는 달에서 다 이 알을 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 암탉을 넣어줘도 그냥 하루 앉았다가 다 포기하는 닭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다 이제 돌아다니는 닭을 가둬놓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또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품는 닭을 한 세 마리만 이제 넣어주면 이제 밤에 이제 생각이 있어서 알을 품으면은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아침까지도 알을 품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돌아다니면 이제 그 닭은 내놓고 또 다른 닭으로다가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. 보통 이제 한 뭐 13개도 넣고 15개도 넣고 17개까지도 넣는데 17개는 조금 많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닭이 큰 닭들은 이제 충분히 17개 정도는 이제 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시금치도 이제 알 품다가 힘들으면 좀 뜯어 먹으라고 한 팍이 뽑아서 이렇게 놨고요. 여기 이제 이 알을 초종 딱 알을 넣으려다가 이제 알을 청계알을 다 모았다가 이렇게 이제 17개씩 여기다 이제 칩 깔고 거기다 이제 알을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잘 어미닭살이 품어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먼저 병아리 두 마리가 이제 부화가 돼서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이제 약간 지금 어두워지기 직전이라 여기에 있는 닭이 지금 병아리 부화한 지 한 10일이 됐는데 저녁에 잘 때는 이렇게 어미 날개 속 품에다 다 병아리들을 넣고 이렇게 자게 됩니다. 제가 한번 치워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병아리들이 이제 밤에 암만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병아리들은 추우니까 지금 어미 닭 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제가 살짝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먹이는 먹을 수 없고 다시 또 이제 병아리들이 날개 품 안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닭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도 이제 품는 닭이 있고 안 품는 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품는 닭을 잘 봤다가 이제 알을 실패 안 하려면 이제 낮에 이게 넣어주면 닭들이 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하기 직전에 여기다 넣어놓게 되면 이제 닭들이 이제 이 알을 보고 대개 이제 알도 안 품으려다가 앉는 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 어미닭을 갖다 넣어야 할 텐데 지금 아직 조금 환해서 어미닭을 넣어도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 기다렸다가 어두울 때에서 이제 세 마리를 넣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라도 여기 과연 알을 품으려는지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청계닭을 이제 두 군데 알을 주워서 이제 자연 부화를 시키려고 지금 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토종 닭 알도 있지만 그냥 이 청계닭 알로다가 다 넣어서 부화를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알도 잘 이제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어미 닭 이쪽에서 지금 많이 품고 있으니까 이 품는 닭들을 여기 지금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현재 지금 다섯 마리가 이제 품고 있는데 다섯 마리 중에서 세 마리를 한번 그 알 있는 곳에다 한번 넣어주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제 품는 닭이 있으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